안녕하세요. 공무원 수험 전문가 난공이입니다. 지난 6월 22일 2024년 지방직 9급 필기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오늘 공시 이슈집에서는 지방직 시험 이후 현재까지 메가공무원 풀서비스에 성적을 입력한 수험생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 예상 합격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인사혁신처에서 2024년도 지방직 9급 필기시험의 최종 정답을 공개하였습니다. 시험 직후 문제와 정답 가안을 공개한 이후 6월 25일까지 총 15과목 29문항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되었는데요. 이의가 제기된 29문항 모두 정답확정위원회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중복 정답 혹은 정답 변경 없이 최종 정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직 9급 직렬 지역별 최종 예상 합격선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메가공무원 풀서비스 데이터를 통해 일반행정, 교육행정의 예상 합격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입니다. 일반행정의 경우 대구 92점, 광주 90점, 서울 대전 89점, 부산 88점, 인천시구, 울산, 세종 86점에서 합격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교육행정입니다. 교육행정의 경우 전북이 90점으로 합격선이 가장 높게 형성되었으며 서울, 부산, 대구, 경남 89점, 대전, 제주 88점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충남 이권역이 80점으로 가장 낮게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직류별 예상 합격선은 메가공무원 풀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직 9급 필기시험 이후 일정입니다. 필기 합격자 발표는 7월 15일 대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발표가 되며 경기 7월 29일을 끝으로 필기 합격자 발표가 끝나게 됩니다. 면접 시험 역시 지역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요. 강원도가 7월 31일에서 8월 13일까지 시행되며 서울 8월 22일에서 9월 12일까지 시행됩니다. 최종 예상 합격선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면접 시험을 대비해야 하는데요. 난공TV에서 합격한 선배들의 면접 꿀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국가직, 지방직 9급 시험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2025년도 시험을 재도전할 공시생 또는 처음 시작하는 초시생분들은 내년 합격을 위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만나요. 지금까지 공시이슈집이었습니다.